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처음처럼 야생화 화원에서 산 이게 미니 스카비오사라는 꽃이에요.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솔채꽃이라는데 원래 솔채꽃이 이렇게 엄청 길어요. 90cm 이상 자라나고요. 그 꽃은 또 되게 예뻐가지고 절화로 꽃다발 뭐 부케 이런 데 되게 많이 쓰이는 엄청 예쁜 꽃이에요. 근데 이게 미니종으로 한요 정도 되게 잎이 자라고 꽃이 또 이렇게 자라나 봐요. 사진으로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사장님 강력 추천으로 제가 두 포트를 사왔어요. 근데 저는 집에 요만한 화분이 두세 개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개 넣으면 예쁘겠다 해서 샀는데 이게 의외로 화분이 너무 큰 거예요, 지금. 예상해서 이거 어제 뽑아가지고 넣고 해봤는데, 화분이 너무 커가지고, 세 개를 살걸 하고 조금 후회했어요. 그래서, 생각해보니까 이게 6월에 펴요, 6월에. 원래 2월에 씨를 뿌리면 6월 정도에 꽃이 피는데요. 요거는 이제 화원에서 한두 달 먼저 이렇게 싹이 난 거니까, 한 5월에 피겠죠? 근데 요게 무늬꽃다지인데요. 요게 한 3월에서 5월 개화 기간이 3월에서 5월이에요. 그래서 앞쪽에 요 3월에서 5월 피는 무늬꽃다지를 심어주고요. 뒤쪽에 요 솔채꽃을 심어주면 요게 이제 꽃이 다 피고 나면 이 솔채꽃이 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둘다 이제 월동이 되거든요. 10월 돼가지고 밖에 화단에 이렇게 심어주려고요.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세 개를 합식하려고 합니다. 잘 해볼게요. 그래서 밑에 지금 배수층 다 깔고요.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지금 마사토구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심어줬어요. 어쨌든 꽃은 배수인 것 같아요. 배수. 어제 뽑아봤을 때는요. 흙이 밭 같은 거에 이렇게 심어져 있더라고요. 조금만 걷어내고 바로 그냥 심어주겠습니다. 뿌리도 되게 실하고요. 꽃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. 한번 검색해보시면 진짜 감동하실 것 같아요. 저도 이 솔채꽃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거든요. 엄청 예쁘더라고요, 정말. 지금 만약에 씨앗으로 많이 이제 키우실 분들은 2월이잖아요. 지금 씨앗을 뿌리는 시기예요. 그래서 큰 화단에 많이 키우실 분들은 지금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. 그럼 이제 3, 4월 이렇게 잎이 한 자라고요. 6월 달부터 이제 꽃이 피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은 쏙쏙 잘 들어가죠? 근데 이그 밭흙이 환기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. 물 빠짐이 좋을까요? 괜찮겠죠? 물 빠짐이 거의 흙이 많이 섞인 흙이라서 물 빠짐이 잘될것 같습니다. 제가 누런 잎은 따주고요. 꽃이 너무 이뻐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, 엄청. 이 꽃다지? 얘는 보라색이에요. 솔채꽃도 보라색이던데? 요거는 흰색 아니면 보라색인데, 보라색일 것 같아요. 보라색이 좀 흔하더라고요. 무늬꽃다지고요. 아우브리에타라고 불리우는 종이에요. 네 장의 잎이 있는 보라색, 아니면 흰색의 꽃인데요. 3월에서, 4월 두 달간이 개화 기간이고요. 이게 이제 화원에서 한두달 정도 먼저 이렇게 자란 거기 때문에 한 5월 되면 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심어주면 앞에 있는 애가 3월, 5월, 뒤에 5월부터 뭐 10월 이렇게 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네 포트를 사야 요 화분에 꽉 차는 건데 흙이 지금 많이 필요하고 분이 커서 물 관리를 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. 물 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. 이렇게 배가 둥근 화분은 옆으로 흙이 많이 들어가서요. 흙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쏙쏙 잘 들어가네요. 이렇게 두 개나 세 개를 합식할 화분이 좀 부족해가지고요. 좀 아쉽네요. 봄맞이 화분을 또 사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제가 이제 3월이 되면은 밖으로 지금 다 화분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다이소 풀분을 몇 개를 사서 좀 옮겨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그 도자기 분은 좀 무거워가지고요.
어찌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. 지금 솔채꽃이요. 요 솔채꽃 미니종이요. 이거 되게 짱짱하네. 이거 만져봤는데 이거 이파리가 엄청 짱짱하네요. 미니 스카비오사 솔채꽃 이렇게 해가지고 두 포트 심어줬고요. 앞에는 무늬꽃다지 아우브리에타 이렇게 심어줬어요. 요게 먼저 3, 4월에 다음 달부터 꽃이 필 거고 한 두 달 지나서 뒤쪽에 소채꽃이 피면 엄청 이쁘게 이제 10월까지 요 화분은 꽃화분이 되는 겁니다.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. 아니, 뒤에 이 솔채꽃을 처음처럼 그 라생화 사장님이 요거를 강력 추천해 주셨는데요. 되게 예쁘더라고요, 꽃이.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. 이렇게 예쁜 꽃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 못했는데요. 토끼풀 아시죠? 토끼풀이 좀 크고 보송보송 이렇게 되게 화려하게 핀다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되게 예뻐요. 그래서 엄청 지금 기대가 됩니다.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가 되었고요. 위에 마사토를 좀 올려주고요. 물을 좀 주었습니다. 많이 주지는 않았어요. 지금 이 아이들에 비해서 이 분이 엄청 커가지고요.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분 중에 제일 큰 사이즈의 분이에요. 빨간색 포트 네 포트가 들어가네요. 무늬꽃다지가 먼저 피고 그 뒤에 미니 스카비오사가 이렇게 예쁘게 필 걸 생각하니까 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와, 이제 봄이 진짜 온다고 생각하니까요. 한 달만 참으면 되잖아요. 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사고 싶어도 참고 못 샀어요. 근데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이제 다 나가야 되니까 제가 계속 참지를 못하고 자꾸 삽니다. 네. 아주 큰 화분, 큰 꽃을 사게 될지도 모르겠어요.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요.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, 구독 꾹꾹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